Korean fans. Korean version is good. Thank you very much for playing Baldur's Gate 3. 애플 2. 어, 드래곤 게임 재밌었는데. 더 게임이 Baldur's Gate 1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본다. 게임 매니아들은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어. 마동석 선생님이. 서울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 윤민혁입니다. GDC 게임 디벨로퍼 컨퍼런스에 와 있고요.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막 신작이 공개되고 일반 유저들을 위한 그 체험형 이런 것들이 많다기보다는 개발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들이 많아요. 당연히 지금 생성형 AI의 활용이나 블록체인의 적용. 블록체인이 단순히 이제 P2E라고 우리가 부르던 코인과 아이템을 연동하는 이런 개념도 있지만 사실 블록체인을 통해서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만 사용자에게 돌린다는 개념만 적용을 해도 기존 뭐 끊임없이 생성되는 아이템 때문에 되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게임사들한테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에 게임 개발 자동화 같은 강연들도 있었고 라리안 스튜디오의 스벤 빈케 대표의 강연에 들어왔어요. 게임 오브 더 이어를 타서 제일 큰 홀인데 미어 터지죠. 지금 거의 1시간의 강연이 다 끝나고 또 지금 팬 서비스까지 확실한 우리 스벤 선생님의 모습이었습니다. Hello Korean fans. Is the Korean version good? Yeah, Korean version good. Yeah. I'm really happy that the Korean version is good. Thank you very much for playing Baldur's Gate 3. 스벤 빈케 대표의 강연도 들어보니까 이 게임이 한 5년 이상 개발이 됐는데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스케일이 계속 커져가는 와중에서 이 게임 개발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라는 관점에서 강연을 했는데 Baldur's Gate 3를 보면 캐릭터들이 진짜 하나하나 캐릭터성이 있고 NPC 모두가 수천 명이 말도 안 되게 많은 스크립트를 다 작성을 해놨고 상호작용과 모든 변수와 그런 작업을 통해서 다 구현을 해놨는데 그런 놀라운 방대한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강연이었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되게 인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라리안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벨기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유럽 각지랑 캐나다, 러시아에도 스튜디오가 있었대요. 큰 사이즈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사이즈를 키우니까 체계 문제나 작업의 비율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각 그 컨텐츠를 다 피처로 나눠서 피처 헤드가 각 글로벌 개발자들 하나하나를 통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개발 환경을 구축해서 그걸 극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애플 2. 아 마리오 카트. 어 드래곤 게임 재밌게 했었는데. 더 게임이 발더스 게이트 1이에요. 이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게임 매니아들은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어. 마동석 선생님이 이제 그 아트 아웃소스로서 쓰인 것 같네요. 인월드라는 곳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NPC라고 하는 게임 내 이제 논 플레이어블 캐릭터죠. 내가 플레이하지 않는 캐릭터들을 캐릭터 설정만 주면 얘가 자연스럽게 체포처럼 대화를 하는 얘가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캐릭터성을 갖고 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게임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한편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다이아몬드 파트너, 최상급 파트너들이 있는데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후원사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메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VR, 메타 퀘스트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체험형 VR, XR 게임에서는 사실상 맹주예요. MS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코파일럿, 오픈 AI GPT를 사용한 코파일럿을 적용해서 AI로 게임 개발을 자동화하는 뭐 이런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고 게임 개발사들을 자신의 고객사로 장기적으로 섭외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는 에픽 게임즈, 언리얼 엔진 개발사의 에픽 게임즈인데 언리얼 엔진은 그냥 단순한 3D 툴이 아니라 화상인간을 만드는 기술, 모션 캡처 이런 여러 기술을 갖고 있고 현재 게임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애플과 최근에 이제 인앱 결제 소송전을 벌이고 있죠.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한국 분들이 익숙하실 지스타랑은 조금 행사의 결이 달라요. 지스타는 완전 컨슈머 쇼고 사실 이 행사는 완전 게임 개발자 행사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개발에 맞춰져 있고 막상 좀 신작 발표도 없고 뭐 없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나 이제 업계 분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앞으로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자리인데 이번 행사에서 특히나 느낄 수 있었던 점은 게임 개발과 AI가 이제는 떼놓을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게임 개발에서 AI 적용을 저해하거나 AI 적용에서 뒤처진 게임사들은 앞으로 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그런 행사였고 콘텐츠로서 게임이 끝났다 아니면 관심이 개발자들이 없다 이런 의미는 전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콘텐츠로서는 게임이 다른 산업들을 다 앞선 상황이고 콘텐츠는 당연한 것이니 테크의 관점에서 산업을 접근하려는 업계 사람들의 노력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다른 빅테크들이 지금 가져오고 있는 IT 혁명, AI 혁명, 이곳에서 글로벌 게임 개발사들을 향해 퍼지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결국 그렇게 AI가 게임 개발에 빨리 적용이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우리가 더 좋은 게임을 더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